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 온 세계 온 열방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님 부르시고 오늘 일깨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성별시켜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10년, 일본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이렇게 좀 이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우리 말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좀 이게 말이 서툴다, 이렇게 좀 더듬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슬길 생활, 바른 생활하다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양의 말씀을 구하자면, 네, 말이 되게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도 못하는 게 말은 되게 빠르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좀 말이 빨라졌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 말씀이라도 더 나누고 가고 싶은 마음에 좀 말씀을 빨리 나누지만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으실 줄 믿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며 지금 끊임없이 복음을 유통하는,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사들을 일으키며 그리고 가장 적합한 영적 토양으로 그들을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1년 중 동쪽은 뉴욕에서부터 서쪽은 이스라엘까지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끊임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미국에서 파송을 받고 받고 나와서 지금 4년 동안 한 곳에 열흘 동안 이어서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느껴지는 영적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의 영적 시간은 밤 11시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밤 11시이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조금만 더 깨있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기에 조금 더 깨있어야지,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쪽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분위기는 오후 3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바탕 아침에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조금 더 일하다가 좀 나른해져서 조금 더 일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루의 일과가 남아있는데 하고 정신 차리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의 동쪽, 북경과 상해 쪽에 그쪽 영적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침 9시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막 눈을 뜨고 이제 출근을 해서 딱 회사에 왔습니다. 이제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뭘 해야 되나,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국 동쪽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 서쪽으로 갑니다. 중국 서쪽으로 가면 새벽 6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제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만히 막막한 가운데 있는 것이 중국 서쪽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동으로 나갑니다. 중앙아시아, 중동. 제 생각에는 영적 분위기가 새벽 3시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만 남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국 시간이 어떻든 한국 시간이 어떻든 미국 시간이 어떻든 정말 중요한 것은 GMT가 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시간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밤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그 시차가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만큼 공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가리켜주는 바로메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영적 시간은 몇 시 정도 되셨는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많은 캠프를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캠프, 수련회, 청년들,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자주 듣는 한 가지 이렇게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 캠프를 가게 되면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캠프에 오셨으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 꼭 심어주고 가세요.
저는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이요, 꿈을 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청소년들이요, 막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귀한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보며 주님 오신다는 소문을 계속 접하고 있을 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과학이 발달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경제가 발달하면 괜찮아질 거야.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에이, 대학만 졸업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서 아, 괜찮아질 거래. 근데 여러분 정말 괜찮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 언젠가 반드시 오시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1분 1분이 그날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핍박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심하면 심해졌지 쉬워지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들 보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이 아이들의 앞으로 나갈 길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그 어린아이 때 제가 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의 강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진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을 한번 오늘 이곳에 오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진에게는 패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지진이 언제든지 있었던 건데 뭐 지진이 요즘에 최근 조금 일어난다고 그 주님 오시는 경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50년도까지는 지진에게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10년 단위로 바라볼 때 인명피해를 일으켜 썼던 지진의 횟수가 적어서 두 번, 많아서 네 번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890년도부터 1900년까지 10년 동안 일어났었던 지진의 횟수가 두 번에서 네 번 사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으로 쭉 오다가 1950년도에 이 패턴이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도, 1950부터 1960년까지 9번, 1960부터 70년까지 13번, 1970년도 쉬운 한 번, 80년도 86번, 90년도 200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금년 들어서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12일 IT에서 있었던 강진을 중심으로만 제가 그것을 스타팅 포인트로 한 달 동안 있었던 지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한 달 동안 있었던 IT에서 지진을 시작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IT 7.0 강진 발생, 1월 14일 캘리포니아 3.0, 1월 15일 캘리포니아 4.4, 1월 16일 베네수엘라 해안 5.6, 1월 16일 이란 4.9, 1월 17일 그 다음 날입니다. 이란 4.1, 1월 17일 중국 구이주의성 3.4, 1월 18일 아르헨티나 6.3, 1월 19일 그리스 서부 5.2, 1월 19일 카리프에 5.8, 1월 20일 과테말라 멕시코 국경선에서 6.5, 1월 25일 IT 여진 발생, 1월 25일 솔로몬제도 5.6, 1월 25일 남태평양 바누아토 5.4, 1월 25일 중국 산서성 운성지 4.5, 1월 26일 수마트라성 5.4, 1월 26일 경북 상주 2.1, 1월 31일 스촨성 5.2, 2월 1일 제주도 서귀포 동쪽 해역에서 2.3, 2.4 하루에 두 번 일어납니다. 2월 2일 파푸아 기니 앞바다 2.2, 2월 4일 제주도 2.6, 2월 5일 캘리포니아 6.0, 2월 7일 캐나다 3.2, 2월 7일 대만 6.3, 2월 8일 대만 6.6, 2월 9일 대한민국 수도권 시흥 쪽에서 3.0, 2월 9일 멕시코 5.7, 2월 10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3.8, 2월 10일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6.6, 2월 13일 통가 6.3, 2월 13일 큐바 5.4, 2월 13일 아르헨티나 5.6, 2월 13일 대한민국 울산 3.2.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월달 한 달 동안 일어났었던 지진의 횟수가 270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IMF가 일어났었죠. 한국에 옛날에. 근데 IMF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사회가 뒤집어지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정말 위대한 것은 그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힘든 경제 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년에 원유값이 수배가 올랐다는 것은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경제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때보다 비교해서 힘들다고는, 더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 안 할까요? 그 이유는 이미 IMF 때 금융파독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났을 때 이미 IMF 때 사회적인, 기업적인, 가정적인, 경제적인 구조조정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견딜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구조조정을 해놓고,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구조조정, 주님과 나와의 신앙의 구조조정, 주님과 나와의 선교 방침의 구조조정, 주님과 나와의 사명의 구조조정을 오늘 해놓으면 내일 감당할 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선교사로서, 청년으로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해주시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고 많은 선택의 여지 속에 있지만 그 많은 선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는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준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그 사명대로 내가 살아갈 때 세상은 나를 어떻게 대적해옵니까? 그리고 네 번째,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게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어떠한 운명입니까?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와 사도 바울 사이에서 이미 설립해놓은 그 권위로서 충분히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는 아버지뻘이다. 너에게는 신앙의 아버지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아멘 하고 들으면 돼 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편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의 편견도 아니고 자기의 감정도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기준으로 디모데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것은 여러분 심히 구약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참 이러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아도나이 레프네, 아도나이 레프네. 아도나이 레프네라는 무슨 뜻입니까? 아도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죠. 르라는 것은 영어의 인입니다. In, inside. 페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페니엘 할 때 얼굴이라는 뜻이죠. 아도나이 레프네라는 것은 in the face of the Lord, 하나님 얼굴 안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즉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 이것은 나의 감정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적으로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무나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스타벅스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처음에 스타벅스를 처음에 갔을 때, 미국에서 처음에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스타벅스 갔을 때 전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메뉴가 그 긴지. 제가 사관학교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관학교 있었을 때 밖에서 민간인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초록색 간판에 커피숍이 생겼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커피를 만들어낸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피인가 막 기대를 하다가 드디어 휴가를 받고 스타벅스를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막 가슴이 뜁니다. 두근 두근. 슬로우 모션이에요. 메뉴 카운터로 다가가고 딱 보니까 스타벅스의 첫 만남,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메뉴에 막 커피가 기록되어 있는, 소개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주문을 받는 아가씨가 나옵니다. Sir, may I help you?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님, 뭐 드실래요? 아,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Let me help you. 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도와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그러면
라테를 드실래요? 마키아토를 드실래요? 모카를 드실래요? 카페 모카를 드실래요? 화이트 초콜릿 모카를 드실래요? 아메리카노를 드실래요? 프라푸치노를 드실래요? 에스프레소를 드실래요? 콤파나를 드실래요? 뭘 드실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처음이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라테를 드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 그럼 라테 그 뭔지 몰라 그 라테 주세요. 얼마요? 하니까 그 다음 질문 던져요. 선생님 우유는 어떤 종류의 우유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때까지 우유가 종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뭐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저지방 우유냐, 보통 우유냐, 아니면 뭐 2%라고 그러니까 무지방 우유냐. 아 그러면 뭐 저지방 우유 주세요. 얼마요? 그 다음 질문 던져요.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로 원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톨입니까? 그란데입니까? 벤티입니까? 쇼트입니까? 그러면 그란데 주세요. 얼마예요? 하니까 그 다음 질문 던져요. 차가운 거 드실래요? 뜨거운 거 드실래요? 그럼 뜨거운 거 주세요. 다 끝났죠? 얼마예요? 하니까 마지막 질문이 또 남았대요. 손님 여기서 드시고 가실래요? 가지고 가실래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을 시켜도 이렇게 많은 질문을 우리가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에서 선택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렇게 많은 선택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독교 교재 하나만 훈련하는 교재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 훈련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고 많은 이 선택의 어지 속에서 이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 정말 조금밖에 시간이 안 남은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 너무나 많고 많은 선택의 여지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정말 신앙 양심적으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가 합격되는 것만 이제 선택해 나가겠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고 밥을 먹기 위한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내 신앙 양심적으로 비춰볼 때 그것만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 주의 나타나심입니다. 여기서 주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는 막연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그냥 주의 나타나실 것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내 꿈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냥 막연한 나타나심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특종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에피파네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섯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다섯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내가 너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 신앙 양심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너에게 다가가노니 예수님의 재림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선택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요 산소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선교 활동을 해도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도 이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므로 주님 오시는 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선포해도 그냥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므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강단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24시간이라는 시간, 오늘 나의 모든 쓰여지는 물질, 나의 생각과 관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만이 정말 유효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일시적인 것이요 미완성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셔야지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부대 집회를 참 좋아합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1년 동안 많은 군부대를 다닙니다. 특별히 제가 인상 깊게 군부대 집회를 했던 곳은 논산훈련소였습니다. 논산훈련소 갔는데 거기 연무대 그 교회 남자들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만 그 신종플루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6천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덜덜덜 떨려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최근 갔던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대한민국 1군단이라는 곳입니다. 2군단도 아니고 3군단도 아니고 1군단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에 남고요. 또 다른 이유로 그 부대의 집회가 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 부대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부대인가 보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부대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딱 보니까 부대 안에 있는 교회 이름이 천하 제일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은 교회에 보통 없습니다. 넌 어느 교회 나가니? 난 무슨 무슨 제일교회야. 넌 어느 교회 나가니? 그럼 난 무슨 무슨 사랑교회야. 넌 어느 교회 나가니? 그러면 이거는 난 천하 제일교회야. 비교가 안 된 이름이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요일 날 병사들, 군인들 앞에 모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전할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지 모르는 이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언젠가 왕 대신 왕, 평강의 왕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의를 이루어주신다는 것, 그 한 가지 소망을 전하고 싶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데 그 청년들이 거기는 병사들이 그냥 불러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데 거기 양복을 입으신 어느 어르신 한 분이 땅을 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깜짝 놀라서 저분이 왜 그러신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교회 입구에 나가서 이제 병사들을 네모반도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초코파이 놔주고 악수하고 초코파이 드리고 악수하고 하는데 그 양복을 입으신 어르신 한 분이 저렇게 두벅두벅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난 이 부대의 장군이요. 알고 보니까 쓰리스타 장군님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 가고 커피나 한잔 합시다. 장군님들이 갔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장군님의 임재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겨우 마시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군님, 아까 왜 이렇게 우셨어요? 왜 이렇게 우셨어요? 장군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작년까지 이라크의 자유툰 부대에 1년간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제 텐트에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저는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매일 아침 울었어요. 여러분 장군님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양심이 있으신 장군님들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생명 걸고서 이 전쟁터에 와 있고 20세밖에 안 된 젊은 청년들을 생명 걸고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지만 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100% 공의로운 전쟁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뽑아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표 한 장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은 약속합니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정책을 100% 성공적으로 이룬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가난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사회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봤자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칠 수 있는 병보다 훨씬 많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분 한 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지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셔야지 지금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은 거울로 비춰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밖에 보이지 않느냐. 그날에는 주님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알리까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으로 덮이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에 비교하면 오늘은 세 발의 피란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선교 사역, 우리의 복음의 싸움, 나의 신앙의 전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유대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오늘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냐라는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임재와 주의 나타나심과 주의 영원한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어미 명한다. 주의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이 영종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흔드신대요.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Shaker of the Earth. 막 흔드세요 우리의 삶을. 막 흔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 못할 것. 인간들이 만든 것은 막 그 진동케 하심 속에서 날아가고 무너져 내리고 침을 당하고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 소멸돼요. 그런데 끝까지 그 흔드심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영원한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삶을 흔드세요. 막 흔드세요. 근데 그 흔드시면 때로는 우리에게는 질병으로 다가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잡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원한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명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효한 것을 네가 선택하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이 유효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난 어떠한 사명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정말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단어는 무엇이냐면 비전이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와 역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기독교 용어로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가장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통 비전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그, 야,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영화배우가 될래요. 그러면, 그 꿈이 크구나 얘기하죠. 근데 그 아이가 좀 유식해져서 말을 바꿔요. 그럼 뭐라고,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영화배우가 될래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건 대단한 비전이야.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꾸고 있는 꿈이 비전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비전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의 꿈으로 해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100% The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묵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하나님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경영이요,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어떻게 살려내실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죽음과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눈의 눈물을 영원토록 닦아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세요.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고자,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여러분이 영화배우가 되고자,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솔직히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비전은, 여러분, 그건 솔직히 잘못된 말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는 두 번째 단어가 존재합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경영, 어떻게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까? 이 메스터 플랜을 우리 머릿속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많이 소화할 만큼 하고 이해할 만큼 해서 그것이 다는 못해도 이해할 만큼 하고 소화할 만큼 해서 그것이 나의 버전으로 나타났을 때 사명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사명은 양쪽으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100방울이라면 나의 눈물은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비전과 나의 사명은 질적으로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입니다. 그럼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평신도나 동일한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그럼 목사님이신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의 사명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비전이 똑같다면, 크리스찬이라면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평신도든지 사명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만한 이해 차이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사명은 거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게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을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읽으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고 나는 평신도니까 이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이 사명, 이 말씀은 디모데의 역할이 아니라 디모데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디모데에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요, 선교사에게 하는 말씀이요, 모든 목사에게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역할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역할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비전을 내 안에 소화시키고 소화시킬 만큼 소화시켜서 그것이 사명으로 나왔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와 장소에 맞게 나의 여러 가지 역할이 쥐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선교사라는 역할로, 때로는 목사라는 역할로, 때로는 학생부라는 역할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우리의 역할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최대한 이 복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끝까지 전파함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이것이 역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란에 갔습니다. 이란, 에스파니라, 이란에 테란에 가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근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이란 정부에서 또 세금을 저에게 내라고 합니다. 에이, 얼마예요? 하니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천만 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처음이라면 그래도 내겠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슬람 사회주의가 국가가 그렇죠? 이 선교사님을 쫓아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 줄 때마다 계속 5천만 원을 때려요. 처음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셨을 때 5천만 원 세금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오셔서 모금을 해서 모든 돈을 모아서 5천만 원을 이란 정부에게 갖다 줬습니다. 아, 이젠 끝났겠지 하는데 6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또 나온 거예요. 한국에 나와서 안식년에 들어갈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친척들에게 돈을 모아서 또 5천만 원을 또 갖다 바쳤어요. 근데 5천만 원이 또 나왔어요. 이젠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추방당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저희 선교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이란의 사역을 접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이란 선교사라는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선교사님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역할은 때로는 이란 선교사로, 하지만 그 길이 막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면 시리아 선교사로, 요르단 선교사로, 이스라엘 선교사로, 다 그 길까지 막히면 한국까지 오셔서 선교 동원가라는 역할로도 선교사님의 사명을 이루므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말이 되네요. 6개월 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괜찮으세요?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뭔지 모르게 마음이 되게 편해요. 나의 사명은 안 바뀌었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상담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취직을 할까요? 이 회사를 할까요? 저 회사를 할까요? 내가 학교 진로를 바꿀까요?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갈까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만약에 불신자였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는 안 믿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걸 할까?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막 묶여있고 뭐 온 세상에 죄짓 맡은 구주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예는 쉽고 가벼우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미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겐 사명됩니다. 그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장소에 가장 맞는 역할로 충실히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크리스찬이라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사명이 무엇인지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 보면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불신자, 그 목사도, 선교사도, 지금 평신도도 이 사명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전파하라, 막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참 그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비행기 타면 꼭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전도했었어요.
그 비행기 타면 오늘 하나님 누가 옆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겠습니다. 그냥 앉았어요. 일본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는 한 시간짜리 비행기면 이 사람도 행운이고 저도 괜찮아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어디 나가세요. 이거 말씀 전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 뉴욕 가는 17시간 비행기면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한번 이런 적 있습니다. 막 전하니까 이분이 얘기해요. 제발 좀 놔주세요. 제 영화 좀 봅시다. 그러니까 아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들어야 합니다. 전해요. 톨게이트를 지나다가도 갑자기 문을 열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가고 이제까지 노무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함께 이제 다녔어요. 근데 그분하고 다닐 때 검은 물소를 타고 대한민국 산 넘어 강 넘어 여러 곳에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그럼 그 노무남 목사님께서 운전하셨던 검은 물소 쌍용차죠. 그 물소 제일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방황치 말고 오라라고 써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저희를 추월하는 차가 없습니다. 막 가다가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정체 상태예요. 아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자동차 위에는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마이크를 딱 뽑습니다. 앞에 1907, 1907 예수 믿고 참가하세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해야 되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은 전도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전도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 이 말씀만은, 이 사명만은 그런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했을 때 그 전파한다는 뜻 단어는 참 특이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게루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원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가 말씀을 전파한다는 단어로 우리말로는 단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원어로는 다양한 단어예요. 예를 들자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유앙겔리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소는 전도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evangelism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말씀을 성경 공부 가르치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디다스코라고 돼 있어요. 디다스코. 타바스코가 아닙니다. 디다스코예요. 디다스코는 거기서 영어의 didactic, instructional, 가르친다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케루소라는 단어예요. 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케루소 해라. 케루소는 무슨 뜻이냐? 영어의 heralding이라는 뜻입니다. herald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어느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을 점령하러 막 옵니다. 막 먼지가 일어나는 것만 보여요. 성 탑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먼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 왕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근데 앞에서 막 말 한 명을 말 한 마리를 타고 한 명이 막 더 빨리 와요. 저 사람이 막 혼자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왕의 깃발을 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막 타고 오면서 뭐라고 외쳐요. 성에서 듣던 사람이 저 사람 뭐라고 그러나 들어봤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왕께서 오신다! 이제 왕께서 오시면 게임 끝이다. 지금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분이 곧 오신다. 그분은 전쟁에 능한 자라. 굴복하면 살려주겠다. 이게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하는 사람을 헤럴드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라. 나의 삶 속에서 왕의 오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이, 전 주부예요. 저는 무슨 왕의 길을 예비합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관계없습니다. 주부라는 역할로 충분히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제 어머니께서는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저와 제 여동생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새벽예배 다녀오실 때쯤 되면 깨어있다가도 자는 척을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제 방에 먼저 들어오실 때도 있고 여동생 방에 먼저 들어가실 때도 있어요. 그 먼저 들어가셔서 여동생 방에 먼저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항상 여동생 기도,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여동생 기도 제목이 훨씬 저보다도 좋은 것 같았어요.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여동생 이름이 암이에요. 하나님, 우리 딸 암이는 예수님 심장에 귀를 대고서 정말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의 심장 소리를 주님의 심장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가장 마음 깊은 곳을 알아들일 수 있는 그런 딸로서 사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는 나도 그런 게 해주시옵소서. 어머니께서 제 방에 들어오십니다. 저에게 손을 얹으세요. 그럼 저에게 기도하시는데 저에게는 그런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우리 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게 해주세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그 기도 들었어요. 대학교 그 기도 들었어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대학교 가니까 저에겐 정체성이 생깁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신대원에 갔어요. 신대원에 가서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선교사가 돼서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주부가 자기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충실히 감당했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난 직장인이기 때문에, 난 학생이기 때문에, 난 주부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 맡겨진 장소에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력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사명을 위해서 충실히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대하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은 이것은 살펴보지 않고 그 다음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명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여기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적어도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The day will come.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것이 정말 성취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때가 이르르니, 첫 번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한 번만 가도 이걸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병이어 청소년 캠프라는 캠프의 그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분을 모실까? 어떤 분을 우리 캠프에 모시면 강사님을 오실까? 막 찾으러 다녀요. 아, 저분은 좋을까? 저분은 어떨까? 그리고 제 안에서도 검증하고 가장 그래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저희 캠프에 모십니다. 그런데도 정말 찾기 힘들더라고요. 어떤 강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캠프 한 번 모이면 한 12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이죠. 그러면 캠프에 오셔서 이제 저는 대표니까 뒤에 앉아서 다 강사님의 말씀을 들어봐요. 아, 저분은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첫 시간입니다. 어느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강사님이세요. 그 강사님이 오셔서 첫 시간에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이걸 일본말로 우아기를 벗으셔서 마이크에다 이렇게 걸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첫 마디예요. 소매를 이렇게 거두시고, 얘들아, 난 너희들하고 오늘 사생결단하러 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자.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대가가 반드시 치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곧 오시기에 그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전 뒤에 앉아서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분이 우리 캠프에 오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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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니까 설교 시작한 지 딱 10분 만에 아이들 문자하고 옆에 있는 사람 치고 뒤로 놓고 데리고 단체로 화장실 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때가 이르르니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사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It's okay, it's okay. No, no, thank you. 영어는, 일본말로는 그렇죠? 중국말로 매셔. 그 조선족 분이 하시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일 없습니다. 그렇죠? 사양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어로 말하면,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말하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날이 온다. 어느 약이 내 안에 투입됐을 때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땀을 흘리고 토해내고 뒹굴고 막 안 맞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복음 선포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주님의 십자가 얘기를 얘기하면 막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힘드시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십니다 하면은 막 기뻐해요. 그러한 모습을 두 번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말씀을 이용합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많은 스승을 두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자기의 소욕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감정을 자극시킬 수 있는 자기를 위한 스승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말씀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찬양이 돼요. 내가 좋으면 좋은 예배래요. 내가 좋으면 좋은 교회래요. 언제부터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됐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 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준되신 분이에요. 스스로 지존하신 자. 그분이 좋으시면 좋은 예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면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둔대요. 세 번째,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허탄한 삶을 쫓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삶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허탄한 삶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쓸데없는 삶을 쫓아갑니다.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they follow myths. 무슨 뜻입니까? 진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리가 아닌 삶을 미혹돼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적인 것, 복음과 비복음적인 것, 가짜와 진짜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요. 진짜 신앙이 있는 거, 주님 앞에 갔을 때 네 신앙 좀 보자. 주님께 열어드렸어요. 주님께서 보십니다. 짝퉁이네. Made in China.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제는 이미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소욕을 위해, 진리가 선포되면 견디지를 못하고 나의 감정에 자극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나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가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신하라. 여기서 말하는 근신하라는 것은 긴장 상태를 놓지 말라라는 것보다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세상에 너희가 살고 있지만 너는 이제 분별하라.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비복음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지, 무엇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씀인지, 네가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깨워서 분별하라. 여러분,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나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가장 많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메시지예요. You can do it!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오, 나도 할 수 있어. 뭐라 그럽니까? 너도 할 수 있어. 김연아가 한 번의 점프를 성공하기 위해서 3,000번 넘어졌어. 너도 할 수 있어. 저 연예인 좀 봐. 이 연예인 좀 봐.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꿈을 꿔. 큰 비전을 가져.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그럼 아이들 흥분이 돼요. 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 복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나보고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복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할 수 없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You cannot do it. But behold the one who did it for you. 넌 할 수 없어. 하지만 너 대신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사는 그 경건한 삶을 대신 살아주신 그분을 바라봐. 너는 아무리 못하기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경건한 삶, 네가 못 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바라봐.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속 터져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과 다 주의 이름으로 온대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하죠. 너는 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는 미혹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미혹한대요. 여러분, 저는 이 선한 목적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정말 그리던 교회예요.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이 저는 흥분이 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회복돼 나가고 많은 청년들이 이 가운데 이렇게 준비되고 돼가고 있다는 이 모습만 봐도 저는 얼마나 큰 힘이 저에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셔서 선교사로서의 사업장의 선교사로서
이제 학교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해 나가실 터인데, 이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신앙 지키시며 끝까지 싸우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 믿음 자기가 지켜야 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워낙 유명한 강사님이라서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좀 시대가 그래서 내가 그냥 시대 속에 그냥 사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믿음 생활하고 왔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내 몫이다.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시고 내 영적인 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책임으로, 여러분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라.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아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받아라는 것은 고난을 받아라 해갖고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 예를 들면 고난이 왔을 때, 오, 나 고난 너무 좋아. 고난. 이거는 뭐라 그러죠? 우리말에 이걸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변태라 그러죠.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찾아다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Endure sufferings. 끝까지 고난을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일이라는 날은 우리에게는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점점 힘들어질 터인데, 이제는 조그만 아픔 갖고 우리가 포기하면 이제부터 오는 시대는 감당치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저에게는 영적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국적은 한국이고 영주권 일본이고 문화는 미국이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필리핀어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계속 전도하면서 힘들 때 주님을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저를 건지십니다. 사관학교 왔을 때 너무 힘든 나머지 주여 부르시면 1초 사이에 하나님하고 저하고 수천 마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오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이끌어낼 거야. 괜찮아. 견뎌.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고 엄청나게 견디게 해주세요. 참 희한합니다. 최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달라졌어요. 저는 전방위 사역자로 끊임없이 다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북경, 서안, 란주, 우르무치, 카슈가르, 타시코르간 넘어서 파키스탄, 이란, 이락,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죠. 그러면서 중국의 기차를 타면은 여러분 중국 횡단만 72시간이에요.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북경에서 출발합니다. 12시간 타고서 시안까지 갑니다. 서안에서 내려서 잠깐 쉬고 또 기차를 타요. 그럼 란주까지 8시간입니다. 란주에서 내려서 잠깐 쉬고 또 기차를 탑니다. 우르무시까지 24시간입니다. 란주에서 나가면서 앞에 펼쳐지는 것이 광야에서 광야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사막이 어디죠? 제일 큰 사막은 사하라 사막, 두 번째 큰 사막은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이제 출발합니다. 갑니다. 이제 란주 출발합니다. 란주 출발합니다. 란주 나가는구나 하면 앞에 사막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아, 사막이구나. 야, 대단하다, 사막하고 한참 있다가 라면 한 그릇 먹고 바깥을 보니까 사막이구나 하다가 잠자기 전에 카텐을 열고서 껌껌해요. 사막이구나. 그래서 자고 일어나요. 사막이구나. 계속 그 길이에요. 그럼 타시코르간이라는 곳 해발 5000m 올라가면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나요, 여러분. 너무 높기 때문에,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계속 다니는데 한겨울이 참 힘들어요. 한겨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겨울에는 타클라마칸 사막 한가운데가 영하 40도예요. 그러면 그 기차 안에가 난방이 돼 있다고 해도 얼마나 추운지 내복을 입고 거기다 내복을 또 입고 청바지 입고 털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긴팔 티셔츠 입고 후드티 입고 잠바 입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양말 두 컬레 신고 신발까지 신고 담요 입고 덜덜덜 떨면서 자요. 그러면 밖의 온도와 외부 온도와 이 기차 안의 온도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게 얼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고드름을 얼어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선데 앞에서 붙어요. 이렇게 쭈그리고 자요. 4년 전에 미국에서 파송받고 나와서 계속 그렇게 한 곳에 열흘 이상 머무르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 싸고 떠나고 가면서 기차에서 자고 버스에서 자고 비행기에서 자고 이렇게 자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일말해서 죄송합니다. 한동안 걷다 보면 왼쪽 발이 송곳을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이 아파서 발을 못 딛겠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북경 본부에 돌아와요.
그럼 황사 때문에 먼지가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저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계속 근신하고 잡힐까 봐 도망다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이제 못 가겠어요. 그만두고 싶습니다. 참 희한해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근 저에게 주신 음성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며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장차 달리는 말하고 어찌 경주하겠느냐.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며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장차 달리는 말하고 어찌 경주하겠느냐.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일어나. 하나님 힘들어요.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장차 오는 시대는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교 가서도 나의 신앙 못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을 여겨진다면 이제부터 오는 시대는 감당치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에는 지붕에 올라간 자는 내려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밭으로 나간 자는 돌아오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그날을 줄이지 않았다면 그날 살아남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이제는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생산자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재생산자, 전도인 일을 하며 되어 있는데 재생산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이제는 사명을 받아들인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끊임없이 재생산한 예수 생명을 남에게 나눠주고 나로 하여금 multiply, 번성하고 생명을 계속 퍼뜨리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내 크리스찬 삶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고난을 받아라, 재생산자로 살아라, 그 다음에 모든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아직 안 오셨기에 아직 할 일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아직 안 오셨기에 아직 우리의 긴장을 풀기에는 이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아직 안 오셨기에 나의 죄 때문에 눌려서 못하겠어요. 아직 이르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아직 안 오셨기에 나는 약해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아직 안 오셨기에 아직도 할 일 남아있습니다. 주님 아직 안 오셨기에 용서는 유효합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습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나 같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일어나시면 됩니다.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주님 아직 안 오셨기에 나의 모든 직무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싸우시며 그 모든 직무를 다 감당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년 전부터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정말 오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최근에 제 고백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오시는 거 이 두 눈으로 못 보고는 눈 감고 못 죽겠습니다. 아마 죽어도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죄를 저도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I messed up.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싸움을 하며 우리가 살아갔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어떠한 운명입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렇게 면류관을 받을 만한 존재들은 사실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살펴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동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만한 원동력도 없고 그만한 주님 앞에 충성심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이 안에 가만히 보면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만한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여러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경주를 달리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본 무엇이 보입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보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니까 아들아, 가만히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믿음을 칠 사람 한 명도 없고, 달려갈 경주를 마칠 사람 한 명도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제가 마치고 오겠습니다. 제가 싸우고 오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지키고 오겠습니다. 왕관을 쓰셔야 되시는 그분이 벗으셔서 보좌에 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을 띄우시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 그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졌으며 그 길을 가주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나를 바라봐라. 그럼 무엇이 보입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나를 그렇게 위하신단 말입니까? 이미 나를 영접하셨단 말입니까? 이미 나를 의인으로서 인정하셨단 말입니까? 나의 소욕은 채워집니다. 그 순간 난 드디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내 안에서 펼쳐지고 나의 달려갈 경주를 드디어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나에게는 동기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는 나의 믿음 죽기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 신앙의 선조들의 인생을 잠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연약했던 그분들, 배신자였던 그분들, 의심장애였던 그분들이 배반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랐던 이분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어디까지 가서 의의 면류관을 얻는 자의 자리까지 갔는지 잠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순교. 마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달리는 말에 끌려다니다 순교. 누가, 그리스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노방전 도시 목매달림을 통해 순교. 요한, 로마에서 끓는 기름에 전신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생명만은 건짐. 베드로, X 모양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뜨림을 당하였으나 완전히 죽지 아니하였기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 순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통해 순교. 바돌롬의 아시아로의 파송 선교사로 와서 터키에서 복음 선포시 채찍에 맞아 순교. 안드레, 그리스에서 채찍에 고문이 있은 후 X모양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김. 이 기쁜 시간을 나는 지금까지 소망해왔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나의 주 예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성별해 놓으신 자리이기 때문이다. 도마, 인도 첸나이에서 창에 찔려 순교. 예수님의 형제 유다, 활에 맞아 순교. 바나바, 돌던짐을 당해 순교. 빌립, 십자가형으로 순교. 바울, 네로 황제로 인해 고문 후 참수로 순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네가 연약하나 이후로는 오히려 너의 형제들을 강건케 하는 자가 되리라. 배반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런 자도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의 면류관 받으셨던 그분들이 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라보시고 이 시대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보기가 참 힘듭니다. 회사를 가나 직장을 가나 하나님 내 학교를 가나 내 가정에 가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참 희미하게 밖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 하나님 너무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쁘고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내가 실족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나니 성령이라는 선물을 내 안에 이미 주실 그날부터 난 성별된 자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제는 시대를 분별하여 이제 나의 믿음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